보호자님 탓입니다. 보호자님 때문에 얘가 망가졌어요. 얘가 분리불안이 생긴 거예요. 이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설천수 이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찾아와요.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잘못된 정보들을 먼저 막 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고 오히려 이제 악화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최신의 좋은 정보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으로는 제가 행동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인 분리불안, 분리불안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대부분의 이 분리불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특히 1인 가구, 혼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다. 보호자분 들어오시는 순간 벌써 표정에 보여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우세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분리불안 증상을 보여서 뭐 울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뜨리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외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리불안 해결, 분리불안 원인 이런 거 찾아보면 유튜브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무 이뻐해서, 지나친 애정을 줘서 분리불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뻐하지 말고 스킨십도 하지 말아라, 무시해라. 그러면서 보호자분들은 다 자책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잘 모르고 얘를 이뻐해서 너무 막 스킨십을 많이 해서 분리불안이 생겼구나 하면서 저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자책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보호자님 탓입니다. 보호자님 때문에 얘가 망가졌어요. 얘가 분리불안이 생긴 거예요.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행동학을 공부할 때는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료를 보고 상황을 막 이렇게 파악하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 두 마리 이상 키우는 가구에서 한 마리만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호자는 하나고 보호자는 똑같이 강아지를 대하고 둘 다 이뻐하고 애정도도 많이 표현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는데 둘 다 분리불안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이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분명히 보호자가 너무 이뻐해서면 둘 다 보여야 될 텐데. 또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많아요. 80% 이상의 아이들은 보호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뻐해 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애정을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나랑 있어도 분리불안을 안 보여?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려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좋아하는 행동학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니콜라스 도드만이라는 분이고요. 여기서 결과 내용을 보면 스포일링 액티비티, 스포일링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냐오냐입니다. 오냐오냐 아니면 강아지의 성별 그리고 집에 다른 강아지가 있고 없고는 분리불안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나타났다. 두 번째 자료는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에요. Decoding Your Dog이에요.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분리불안은 보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분리불안은 보호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맛있는 거 주고 이뻐해 주고 뭐 옷을 입히든 침대에서 같이 자든 분리불안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그 전에 연구 결과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카렌 오버롤이라는 행동학 전문의 선생님의 책이에요. 여기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이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불안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다. 보호자의 요소보다는 유전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분리불안에서 보호자의 탓은 좀 적다. 유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 책은 여러 가지 논문을 다 종합해서 쓴 책인데 일본 분입니다. 오가타 전문의 선생님인데 이분은 분리불안의 원인을 두 가지로 한번 가설을 세워봤어요. 첫 번째가 하이퍼 어태치먼트, 강한 애착이 분리불안을 유발한다는 가설은 다소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잠재 요인,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분리불안이 너무 이뻐해줘서, 너무 스킨십을 많이 해서, 그리고 보호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분리불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불안 증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저 감정의 불안을 가지고 있고 분리불안은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불안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유전입니다. 보호자 탓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불안을 유전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모견과의 빠른 분리. 엄마와 배우고 엄마한테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안정된 마음을 만들어야 될 시기에 그냥 혼자 경매장으로 가고 펫샵으로 가서 조그만 장에 혼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화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강아지의 사회화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느끼고 해야 될 시기에 밖에도 안 나가고, 또 우린 어떻게 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얘가 뭐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 강아지가 뭔가 냄새를 맡고 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안 돼! 내가 뭘 하려고만 해도 다 위험하대, 내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 그러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기저 불안이 생기는 요인들은 뭐 유전, 그리고 모견과의 빠른 분리, 그리고 부족한 사회화, 이런 것들이 있고, 우선은 막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꼭 아셔야 될 거는 오냐오냐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불안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책하지 마세요. 오냐오냐가 원인은 아니지만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이 규칙을 만들어주면 그 불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려면, 분리불안에 관해서 다 하면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갈 거예요. 오늘의 결론, 자책하지 마라. 보호자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냐오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시해라. 무시하면 분리불안이 해결될까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